오늘 근데 철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보통 교구에서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는데 오늘까지 와서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어요. 그래서 헌금 풍성을 준비를 못했습니다. 여러분들 이해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또 찬송하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. 먼저 우리 인사 좀 할까요? 지교회 함께 예배하는 분들 있습니다.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시는 인연수복 행복한 어머니께 송두아버님께 성산아버님께 권산아버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옆에 있는 분께 한번 인사하시죠.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또 할까요? 예. 추석 연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인사하죠. 추석 연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음식 준비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인지 모르겠는데요. 그냥 먹기만 하는 남자들도 쉽지는 않습니다. 많이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많이 차려주셔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먹고 또 소화시키느라고 애들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.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.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죠. 그때는 뭐 1년에 먹을 걸 몽땅다 먹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추석, 설이 되면 열심히들 먹었어요. 그렇게 즐거운 시간, 행복한 시간, 풍요로움을 잠깐이라도 누리기 위해서 아마 꽤나 많은 것